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작품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원 때부터 2를 제작하자 말들을 많이 했었어요. 말만 그렇지 이게 과연 들어갈까? 오, 진짜 들어가네. 모두가 이렇게 합심을 해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돌아왔다. 비슷한 코믹 코드는 유지를 하고 추리 부분, 액션 부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다. 웃음과 감동이 같이 있는 그런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눈빛만 봐도 알고 한마디만 해도 딱딱 알게 일사불란하게 촬영 현장이 진행됐던 것 같아요. 일단 서로의 성격들을 너무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아 이러면 싫어해, 이건 좋아해, 누수가 없는 거야. 콤비 플레이는 더 좋아졌고 각자의 캐릭터들도 더 진해졌고 거의 NG 없이 첫 테이크에서 다 오케이 되는 식으로 아마 촬영했던 것 같아요. 영희 씨 너무 이뻤고 진한 연기를 해줬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밸런스를 맞췄다 그럴까요? 호흡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전편에서는 조금 이렇게 소규모적인 액션이었다면 추격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형이 안 좋은 쪽에서도 많이 하였고 철저히 오락적인 영화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지루함 없이 가자. 훨씬 익세팅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김미섭의 액션이 전편보다 확장이 됐고요. 업그레이드 됐고. 6회분 다 했어요, 이번에. 볼거리는 더 풍성해지지 않았나? 관객들이 장면을 더 재밌게 볼 수 있다? 가까이 있는 듯한 느낌? 그걸 좀 주안점으로 하는 거 아니야? 가장 재밌어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를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감독님과 여러분들께 이 크랭크업의 기쁨을 돌리고 싶습니다.